안녕하세요. 임산부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 킴입니다. 자, 오늘로 저는 임신 32주 차인데요. 앞으로 한 8주, 거의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이때까지는 매주 매주 조금씩 배가 나오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배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체력이 지금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체중이 갑자기 지금부터 급격하게 불면 정말 출산할 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뭐 두세 시간 정도 걷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걷기가 힘든 게 저의 하체 부종 때문에 계속 서 있고 계속 걷는 동작을 정말 장시간 했을 때 득보다는 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매트만 깔고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볼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몸에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숨이 가빠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호흡, 제가 비디오를 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계속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호흡 잘 하시면서 같이 유산소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도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펀치, 펀치, 스쿼트 이렇게 펀치, 펀치, 스쿼트 후, 후 첫 번째 세트는 왼손부터 펀치하고 다음 세트는 오른손부터 펀치할게요. 자, 후, 후 펀치할 때 호흡 짧게 내뱉어주세요. 원, 투, 다, 후, 후, 다, 앤 후 펀치할 때도 조금 짧고 강하게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하체 운동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몸을 이쪽으로 보아주시고 다리 사이도 넓게 벌려주신 다음에 런지 할 거예요. 런지를 무릎이 내려갔을 때 옆에서 일자가 되도록 두 번 내려갈게요. 자, 하나, 둘, 킥. 하나, 둘, 킥 할 때 후, 호흡 하면서 땅, 땅, 후. 다운, 다운, 후. 다, 다, 후. 중심 잘 잡고. 하나, 둘, 후. 다, 둘, 후. 배가 나왔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만 올리는 동작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업, 후. 오케이. 자, 다음 유산소 운동은 매트를 3등분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중간으로 갔다가 바깥쪽으로 오면서 다리를 들어줄게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그래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업, 후. 그래서 매트를 양 끝까지 많이 많이 이동해서 동작 범위를 넓게 해주세요. 후, 원, 투, 업. 후. 밖에서 오래 걷는 것보다 이렇게 짧고 강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만삭 때는 좀 더 효과적이에요. 후. 호흡은 무릎 올릴 때 후 짧게 내뱉습니다. 투 업 후 오케이. 자, 다음 유산소 운동은 다리를 앞으로 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킥 킥 두 번 그리고 옆으로 후 후 두 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왼발부터 킥 킥 옆으로 후 후 준비 시작. 후. 찰 때는 내가 찰 수 있는 만큼만 차주시고 너무 힘드시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고요. 차는 게 힘들면 그냥 무릎만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신발도 신지 않고 매트 하나로 집에서 유산소 운동을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몸이 무거운 날, 다리가 붓는 날, 허리 아픈 날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후,
이렇게 첫 번째 세트 끝났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세트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세트, 이번에는 반대손. 오른손부터 펀치, 펀치, 다 후, 후, 펀치도 깔고 강하게. 다 업, 후, 후.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서 무릎 바깥쪽으로 해서 내려가 주세요. 원, 투, 다, 후, 후. 이번에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를 내주세요. 후, 후, 다, 업, 후, 다, 아,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쪽에서 반대쪽으로 런지를 할 거예요. 런지할 때 다리 사이는 이 정도 벌려주시고 무릎이 내려갔을 때 일자가 되는 정도 두 번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후 하고 무릎을 올려줄게요. 준비 시작. 다 후 다 다 업 후 다 다 후. 호흡은 무릎 올릴 때 후 다. 후. 중심이 잘 안 잡히시면 조금 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후. 다. 둘, 업. 후. 다. 둘, 업. 후. 후. 한 번 더. 후.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매트 3등분에서 반대쪽으로 와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중앙, 중앙, 업. 중앙, 중앙, 업. 너무 힘들면 이렇게 걸으셔도 무방하지만 오늘은 유산소 운동을 조금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 뛰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업, 후. 원, 투, 업, 후. 후. 호흡. 후. 유산소 운동에서 호흡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릎 올릴 때 후. 후. 마지막으로 킥 두 번, 두 번. 이번에는 반대발부터 여러분의 오른발부터 하시고 오른쪽 업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무릎 펴기가 힘드시면 그냥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비 시작. 업. 호흡은 찰 때마다 후. 배가 나왔기 때문에 복근 운동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코어 운동, 이 몸통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이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 하체 운동과 함께 결합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킥, 킥.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코어에 힘이 안 들어가는 동작이 거의 없거든요. 후, 후. 자, 오늘 운동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숨이 좀 가쁘고 땀이 좀 나시나요? 저도 좀 숨이 차고 땀이 나는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두 세트 정도 반복을 하셨다면 충분히 운동량이 채워지셨겠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더 운동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비디오를 한 번 더 동영상을 반복하시거나 다른 운동, 하체 운동이나 상체 운동 다른 운동을 하나 더 제가 제 비디오 중에 하나를 더 고르셔서 하시고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정말 오늘 한 30분 정도의 완벽한 운동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출산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달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